윈도우 10에서 컴퓨터 이름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 시스템 항목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이름이 컴퓨터 이름인데요. 데스크탑 다시 영문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3분 IT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관련 설정 중 이 PC의 이름 바꾸기 클릭을 하고 변경 버튼을 누른 다음 컴퓨터 이름을 3IT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고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고 닫기 누르고 다시 시작을 누르면 컴퓨터가 재부팅 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이름이 3IT로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